일주일에 이런 몇 번 정도 하고 계신가요? 원래 제가 6일이었는데 팀장님이 주 5회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근데 네. 처음에는 5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익이 주니까 싫었는데, 제가 뭐 올해 일을 하기로 생각도 했고, 일을 오래 하기에도 좋고, 또 생각해봤던 게 또 다른 거를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 5회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 5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전에 하셨던 일은 노원 유나이티드 K4리그에, 그쪽 전공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도와주다 보니까 15년을 거기 있게 됐어요. 와, 15년 동안 네. 노원 유나이티드. 거의 뭐 제 15년이면 거의 청춘을 바친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좀 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아니 근데 네. 또 마침 저희가 올해부터. 저 근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HR을 하게 됐고, 저희 구단도 HR 후원을 받게 됐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스포츠에 돈 쓰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업 이윤을 그 스포츠에 쓴다는 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짜 대기업들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양궁 잘하는데 그 대기업이 스폰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만 봐도 되게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스포츠 아는 사람들이,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더 알려지면, 아, HR 회사가 쿠팡이랑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저변에 있는 스포츠 활동도 후원하는 회사다라는 걸 알려지면 더 사람들이 되게 좋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내일하고 이번 주는 수요일 금요일 쉬는데요. 수요일 금요일은 지인분이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셔가지고 2회째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러 내일 갑니다. 팀들 다 모여가지고 리허설 하기로 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근데 어제가 저의 본 모습이고 이건 저의 포켓. 오늘은 경기장 PD로 참가하겠습니다. 아, 경기장 PD 어떤 일을 하나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는데 시나리오 맞춰가지고 저는 이제 아래에서 심판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경기 전에 이제 식단 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좀 하는 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쉬는 날에는 항상 이런 걸 하시나요? 제가 HR 들어와서 투항한 지는 이제 7개월 정도 됐는데 여유가 조금 생겨서 좋은 제안이 좀 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비싼 일이 있으면 좀 참가를 해볼 생각을 좀 있습니다. 평소에는 택배를 하시다가 이건 네. 또 부캐, 네. 축구 기용, 네. PD 기용, 국제대회예요. 네. 그러면은 다 국가대표가 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오는 것 같은데. 예, 19세 미만 선수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손흥민. 예, 맞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있어요. 예, 아르헨티나. 미래의 메시. 아, 다 오나요? 메시는 오늘 바빠서 보죠. 되면 리허설 할까요? 아니면 저희끼리 할까요? 준비되면은 바로 같이 하시죠. 확실히 이게 국제대회라 뭔가 이게 되게 다른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축구대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K3, K4 경기만 이렇게 보러 가봤어서. 네, 저도 노원에 있을 때 저희 국제대회를 일본 팀하고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팀하고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조금 같은 경기 운영인데 조금 뭔가 외국 분들한테 이제 한국 축구, 왜냐면 그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 축구가 되게 그래도 좀 레벨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그러면은 한국 축구 약간 누가 될 수 있어서 좀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마침 저희 회사가 후원하는 팀인데 거기에 네. 계셨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 퀵플렉스도 또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네. 또 HR로. 그러니까 저는 HR이랑 뭔가 좀 인연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퀵플렉스 볼 때도 다른 회사 유튜브도 있었는데 그냥 HR 끌려서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 후원을 한다는 소식도 들어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또 제가 가장 힘들 때,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이럴 때 HR 알게 돼서 좋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좀 인연이 좀, 회사랑은 제가 회사 생활을 다른 데서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잘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면 오늘 여기서 무상으로 일하시는 건가요? 약간의 페이를 받는데 그 페이를 어떻게 또 다시 환원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원이요? 네. 저한테 기부하시죠. 제가 살다 살다 U18? 네, U18 국가대표 경기를 다 보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18은 발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네. 어디를 응원하시나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시아 팀을 응원하는 게 인도네시아를. 형님, 별로 이렇게 할 게 없어 보이시는데요? 원래 그 경기가 시작되면 할 게 없습니다, 별로. 경기 전까지만 바쁘고. 또 경기도 안 보이는 자리잖아요. 딱 여기 이렇게 골 넣는 골대만 보이는데 일부러. 아, 여기 이렇게? 네, 여기랑 반대쪽 골대만 보이는데. 골 넣은 선수는 얘기를 해줘야 돼가지고. 짝짝짝짝짝 인도네시아. 약간 인도분 같기도 하고요. 아, 키퍼님. 오피셜 인트로듀스 똑같죠? 네, 네. 그리고 이거 똑같고. 네. 네, 홍보 영상 좀 틀어주세요.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얘들아, 축구장 오면 이렇게 잔디구장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눈도 좋아지는 것 같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모닝글로리 공책 맨 앞쪽에 그 초록색 있었잖아요.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축구계 일을 하셨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네, 뭔가 이제 뭐 좀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잔디 보면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배송을 하고 오늘은 축구장에 오고 내일은 또 배송을 하고 그 다음날 축구장 갔다가 다시 토요일날 배송을 하고 일요일날 여기 다시 와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괜찮은 거예요? 아, 정현 팀장님이 그거를 제가 이제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해주셨습니다. 다른 기사님들도 이렇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데 못했던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하루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러면은 나머지 일할 때 좀 더 힘나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배송도 하시고 지금 쉬는 날에도 이걸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힘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만큼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거가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해도 좀 재밌는 것 같고, 근데 뭐 이런 거에서 여기서 좀 재미도 얻고 이렇게 좀 즐겁고 하면 배송할 때도 더 힘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하루에 제가 한번 재보니까 2만 5천 보 정도 제가 걷더라고요. 하루에 만 보 걷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택배하면 건강도 돈을 벌면서 건강도 좋아지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집원 하시는 분들은 공짜로 천국의 계단도 타고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갑자기요? HR 대표님께 영상 편지 한번 갑시다. 얼굴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제가 이런 취미생활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기 HR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끝. 볼리님
축구 오늘 원 없이 보셨죠? 네, 아,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주 5일 이제 배송하면서부터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지금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뭐였나요? 하나는 이제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왜냐면 그게 시간 때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타쿠까지 가기 직전.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오늘 요 축구 다시 와서 일도 하면서 예전에 알던 분들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시간 어떻게 쓰기 나름인데, 저는 천천히 하면서 롱런 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분들이 보시면, 야, 그건 좀 현실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현실에 맞춰서 소소, 옛날에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듯이 소소하게 자기만 기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시간 맞춰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